아리아즈의 윤, 다, 시안입니다. 아, 오랜만에 윤다 씨가 모였어요.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저희가 왜 모였을까요? 며칠 후면 주은이 생일이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발대로 주은이가 시험을 보러 간 주은이가 시험을 보러 간 틈을 타서 주은이 선물을 세 번째 테이크. 주은이가 시험을 보러 간 틈을 타서 주은이의 선물을 몰래 사러 가고 있습니다. 우와. 술 사러 그럼 저희 이제 홍대 가. 아 죄송해. 아 주은이를 만났습니다. 저희가 뭐 서프라이즈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만 이렇게 금방 들킬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는데 네 선물 사러 가는 거 아니야. 아 진짜 눈치 없네 진짜. 아 뭐야 몰랐어? 제가 사실 엑스맨입니다. 주연이가 안 나셨어요. 저희 그러면은 이제 홍대로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요? 아니 윤지가 어제 분명히 유튜브 보면서 얘기했거든요. 뭐요? 저희 너무 안 걸어다닌다고. 좀 걸어야 하지 않겠냐고 나한테 그래놓고서 지금 또 버스를 찾네요. 가. 지금 버스를 찾는 김윤지. 미안해! VJ 동네. 저 VJ예요. 안녕하세요. 그니까 저희 다 같이 여행 간 적은 없잖아요. 저희 매일 여행. 그러게 사실 숙소 가면은 엄마 옆에 없기 때문에. 엄마의 품을 벗어나서 매일 수학여행. 맞아요, 맞아요. 야, 자기야. 왜 뛰어가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주은이가 분명 이걸 쓰면 이 위에다 뭘 바를 거예요. 아 그래요? 의미가 없겠네요? 네? 윤지 언니 지금 자기 거 사러 갔어요. 아니야 자기 거 사러 갔어요. 제가 살짝쿵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블러셔. 네? 아주 열심히 주은이의 선물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윤지는 주은이가 연한 걸 발랐으면 좋겠지만 주은이는 연한 걸 바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빨간 거 위주로 보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약간 그런 거 되게 예쁠 것 같다. 오, 야, 색깔 진짜 예쁘다. 안녕하세요, 스콜입니다. 오케이. 너무 빠르게. 아니요, 여기서부터 쭉. 쭉 하나씩 본 거예요? 찾았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주은이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오늘 안에 고르기는 약간 힘들 것 같네요. 여러분 저희 쇼핑을 끝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다 보여줘봐요. 저희 다 똑같은데 똑같은. 아니, 너무 이거 광고 아니고 광고 아닌데 진짜 들어가가지고 완전 반해가지고 다 여기서 그냥 사버렸어요. 반해버렸어요. 그 안에 한 40분 50분 있었어요. 아 너무 너무 춥다. 아 그리고 저희 이거 딱 합정역 도착하자마자 또 주은이 또 만났어요. 아, 주은이 진짜 뭐야 우리 따라다녀. 진짜. 근데 시연이가 바보같이 양팔을 벌리고 뛰어나가서 주은이가 이 쇼핑백을 봤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는 세사로 돌아갑니다. 이제 코앞이에요. 저희 이제 들어갈 거입니다. 짝짝짝. 자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구구주.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리아즈의 구구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어디를 가고 있죠, 혜리씨? 저희는 지금 주은이의 생일 선물을 사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사러 가려고 지금 나왔습니다. 네, 지금 뭘 사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럼 사러 가보실까요? 고! 고! 주은이, 저는. 약간 힙한 물건들도 사주고 싶긴 한데 아 저희가 약간 힙 좋아하잖아요. 힙?
Yeah,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힙여서 아리아즈 중에 제일 힙한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맞아요. 저희가 힙합을 제일 좋아해가지고. 네, 저희가 지금 악세사리집에 왔는데요. 너무 예쁜 게 많아요. 네. 거기가 어디죠? 아, 씨, 얘는 맨날 와도 여기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주은이한테 어울릴 만한 옷인가요? 효경이가 지금 주은이 생일 선물을 사러 간 도중에 에어팟 케이스를 보고 한눈이 팔려서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진지해, 지금. 네, 저희는 지금 주은이의 선물을 다 사고 네. 나왔습니다. 벌써 여러분 해가 져버렸어요. 열시. 여리씨가 먼저 어떤 거 샀는지 보여드릴까요? 네, 저는요 악세사리 전문집에 가서 주은이가 최근에 여기 피어싱을 뚫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예뻐서 거기에 어울리는 피어싱을 사주고 싶어서 이렇게 피어싱을 샀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유튜브 갬성으로. 사실 이걸로 똑같이 로즈골드 색이 있었는데 주은이가 실버를 더 많이 차는 것 같아서 자주 제가 사준 걸 자주 꼈으면 좋겠어서 실버로 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물은요, 뭔가 하나만 사면은 아쉽잖아요. 뭔가 그래서 아, 너무 자. 귀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주은이 자기 자신입니다. 강아지 흰둥이 강아지거든요. 너무 귀엽죠. 주은이가 이제 대학생이니까 귀여운 걸 사주셨네요. 어떻게 매면 돼요? 이렇게 역시? 이게 원래 주은이 같아요. 주은이 너무 귀엽죠. 사실 저는 귀여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주은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 저는 에스쁘아의 저는 립스틱을 샀는데요. 핑크색 오, 립스틱을 샀어요. 과감하게 뜯는다. 보여드릴게요. 약간 요런 진짜 예뻤어요. 엄청 예쁘거든요. 주은이한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제 성인이니까 립스틱도 예쁘게 바로 원래도 발랐지만 네. 예쁜 색으로 발랐으면 하는 바람에 직접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골라서 샀습니다. 주은이가 마음에 들어하면 좋겠네요. 그쵸? 네.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편지를 쓰고 주은이 깜짝 서프라이즈. 근데 이미 눈치를 많이 챈 것 같아서 걱정되긴 하거든요. 맞아, 아까 언니도 걸려가지고. 언니도 왜 언니가 왜 저한테 말 안 해. 저희가 맨날 다 같이 다니기 때문에 따로 다니면 이제 다 어디 가는지 아는데 저희가 어디 좀 가. 언니들 그래가지고 제 선물 사러 가자. 왜 아, 맞아요. 그랬어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주은아 생일 축하하고 20살 생일 정말 특별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언니들이 많이 많이 타동해. 뭐야, 타동이 뭐야?